장관님, 이게 며칠 전에 문화일보 기사인데요. 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 필요시 10번이고 나갈 것, 장관님 말씀이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사실이겠지요? 보도 내용은? 뭐 나갈 거냐고 질문하길래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나가겠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실제로 나가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저는 공무원이고 이 권한쟁의 심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나갈 생각입니다. 그 심판 청구서에 다 써서 내신 거 아니에요? 뭐 나가서 구두변론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으시다고 보시는 거예요? 보통 서면을 내더라도 변호사가 나가서 설명하지 않습니까? 네. 그 청구서는 다 확인하셨습니까? 청구서가 한 번 그 자료 이외에도 좀 문서가 더 나간 걸로 아는데요. 네. 제가 아주 모든 걸 다 보진 않았습니다만 전체적인 개괄적인 내용을 봤습니다. 네. 그 장관님, 이미 검사가 아니고 앞으로도 검사할 생각 없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죠, 국회에서. 맞습니다. 예, 제가 행정부서의 장으로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으로 법률을 되돌릴 수는 없지요.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 75조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 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법률이 열어진 공간 내에서 시행령을 만들 수 있는 게 당연한 법치주의 원리입니다. 최근에 이제 8월 11일자로 법무부에서 나온 보도자료를 보니까 이 수사 개시 범위와 관련된 최근에 개정된 법률을 이렇게 해석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부패, 경제 등 주요 범죄, 법안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패, 경제 등 주요 범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패, 경제 외에도 주요 범죄가 수사 개시 범위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게 법 문헌상 명백하다. 이게 지금 보도자료의 내용인데요. 이게 법무부 장관님의 이 법에 대한 해석이 맞습니까? 저는 대부분의 상식 있는 사람들의 해석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중요 범죄가 추가될 수 있기 때문에 무고 등 사법질서 저해 범죄 그리고 개별법에서 고발하도록 한 범죄 두 가지를 추가하셨습니다. 그렇죠? 아까 제가 보여드린 2019년 12월에도 12월에 그 수정 이후에도 명확히 나와 있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6월 27일자로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권한쟁의 청구서, 이 청구서 장관님이 청구인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법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이미 6대 범죄 이외 영역에서는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가 금지되었다. 그리고 2022년에 법을 통해서 이러한 직접 수사 범위 축소는 더욱 심화되었다. 어떻습니까? 이 법 해석이 그 법에 따라서 과거 정부가 만들었던 시행령에 따르면 저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시행령을 제가 이번에 바꾼 정상화시킨 것이고요. 지금 제가 불러드린 내용의 제목이 2020년 개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의 위험성입니다. 시행령이 아니고. 아니요. 그걸로 인해가지고 결국은 그런 시행령으로 그렇게 해석돼서 진행됐기 때문에 위헌성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위헌을 청구해서 위헌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시행령으로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게 보완해야 되는 것도 그것도 법무부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권한쟁의 심판 청구 대상은 법률입니다. 시행령이 아니라. 뭐 저랑 다른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아니요. 시행령에 대해서 지금 쓰신 게 아니라 법률에 대한 해석을 전개하셨다고요. 이 헌법심판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이 법에 의해서 무고죄 인지수사가 불가능했죠. 특히 불송치 사건에 의해서. 법이 그렇게 해석된다라고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에 써 있는데 이 보도자료에는 이 법에는 부패 경제 범죄 이외에 다른 주요 범죄도 시행령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해석된다라고 써 있기 때문에 두가 법에 대한 해석론이 동시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아닙니다. 그게 그 법률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측면에서 보는 것과 이 법을 시행한다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만드는 시행령은 다른 내용이죠. 그리고 그 법률이 관계없이 그게 어떻게 다르죠? 법이 하나인데? 아니죠. 지금 제가 말하는 건 시행령이고 앞에 있는 건 법률이고 저희는 그 법률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대상도 법률이고요. 이 보도자료에서 지금 해석 대상이 된 것도 법률입니다. 같은 법률입니다. 2022년 5월 3일자로 개정된 검찰청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저는 근데 이걸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 등으로 바꾸셨는지 그걸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법을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맞게 시행령을 만들었는데 그걸 중으로 읽어달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그런 질문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법무부의 이 법에 대한 해석이 지금 바뀐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입니다. 6월 27일자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할 때 청구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과 8월 11일자 보도자료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서로 모순된 게 명백해 보입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권한쟁의 심판은 그 법률 자체의 위헌성의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인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시행령은 이 법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되었을 경우에 대비한 것이기 때문에 그 로직이 다르죠. 법이 시행이 되는 것은 지금 6대 범죄 이외의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 개시가 금지되는 법, 그 법이 시행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위원님,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위임에 어긋난 건지 한번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위임에 그렇게 변죽을 울리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뭐가 잘못된 것인지를 설명해 주셔야지. 지금 법무부도 홍수사 이런 말 하지 마시고요. 법무부도 법을 해석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 법률에 대한 해석론이 있으실 텐데요. 그 법무부의 해석론에 대한 질문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 입법이 이 입법 자체가 문구가 그러면 의원님께 제가 이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의원님 그럼 이거 저한테 질문하시는 시간이 아니고요. 죄송하지만 아니죠. 이건 어차피 장관으로서 해석에 제 질문에 답변을 서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국민들께서 법무부에서 이 법에 대한 어떤 해석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제가 그럼 충분히 지금 설명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헌재 권한쟁의 청구서에는 이 법의 해석을 그 두 가지 나열된 범죄 또는 여섯 가지 2020년에 나열된 범죄 이외의 범죄에 대해서는 직접 조사 개시가 금지된다라고 해석된다는 표현이 70차례 정도 등장합니다. 그 금지 18번, 불가능 12번, 축소 10번, 제한 30번. 이게 6월 27일자로 제출된 문건이고요. 그 당시에 장관님께서 기자들 앞에서도 이 법은 명백히 헌법 법률의 한계를 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취지를 똑같이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8월 11일자로 시행령 만드시면서는 똑같은 법인데 수사가 금지되는 게 아니라 다른 영역도 허용된 법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행정도 일관성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일관성 있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저는 그 법이 위헌이라는 싸움을 함과 동시에 그 법이 살아있음을 전제로 해서도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시행령을 그 법의 위임 범위 내에서 정확하게 만든 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싸움이란 표현은 저희가 소송의 대상자를 당사자란 뜻이죠. 아니 제 말씀은 그러니까 이 등 중이 어떻게 해석하시길래 저한테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의원님들 140명이 전부 다 그 수정 이후에다가 찬성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령으로 수사 개시 범위를 정할 수 있게 하겠다. 기타 필요한 경우에. 그럼 거기에 대해서 해석이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지 말씀해 주셔야지 이게 꼼수다 뭐다 이렇게 우회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뭐가 잘못되신 건지 말씀해 주셔야 좀 건설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시행령을 만드는데서 명백한 문헌 지금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문헌의 문제잖아요. 문헌이 애매할 때 해석에 가질 수 있는 것이지 문헌이 명백하기 때문에 자 이탄희 위원님 저긴 저희는 그 위헌성을 강조한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조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 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심 백은종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